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지 뭐.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에 있는 노부부 힐링 기촌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측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계정리 마을 동해관을 지납니다. 이 동네도 나름은 살기는 괜찮대. 정면에 보이는 높은 산이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네. 좌회전 맞죠? 자, 내비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시원하네.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안내 종료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집이네. 언덕진 곳에 들은친 주택입니다. 내비가 뭐 가도 안 했는데 바보야. 카카오 맵이 제일 나, 이번에는. 여기서 도로가 조금 좁아지네요. 한 3m 폭 정도 됩니다. 이삿짐 트럭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바로 좌측편에 언덕진 곳에 들은친 주택입니다. 어휴, 깔빡지다. 뷰는 괜찮네. 자, 저는 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부부 힐링 기촌주택 계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앞에 집 앞에 마당인데요. 약간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도로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3m 폭의 국유지 도로를 적해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주택 앞에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청량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원주택 좌향이 우회대로 한쪽 방향입니다. 3시에서 2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어쨌든 동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향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원주택은 대지 면적이 169평이고 주택 면적이 22평입니다. 실평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몰래실 달아냈고 옆에 비가림 지붕에서 창고 사용하고 있고 앞에 테라스 넥상 공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평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가 4평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또 한동 있고요. 그리고 본 전원주택은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텃밭이 좋습니다. 유실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에 있는 노부부 힐링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69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자락에 벽면이 좀 있습니다. 벽면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 면적은 29평인데요. 10평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5일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블록 구조,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외벽은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벽 마감 처리했습니다. 주택 안에 약간의 리모델링 후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외부에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4평 정도 됩니다. 경량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본 주택은 생산 관리지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희망 가격이 1억 8,500만원입니다. 안에 내부 수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야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본 주택은 3시 방향이고 동향입니다. 그리고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이삿짐 틀어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산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배산 임수격의 명당 자리에 있는 집입니다. 언덕진 곳에 그런 친주택이기도 하고요. 1급수 도랑물 쫄쫄쫄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유실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넓고 충분한 텃밭이 관건입니다. 앞에 일곱수 도랑물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에서 생활편의 시설
수렴면 소재지 8분, 대가야 읍내 14분, 성주읍내 22분, 대구 시내 한 4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용도는 노부부 힐링, 기촌주택, 그리고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택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원주민 간섭 덜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입니다. 하행 방향은 대가야읍 고령읍내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상행 방향은 수륜면 소재지 그리고 성주읍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도로 접근성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2차선 도로인데요. 마을로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늘 전원주택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는 이곳에서 끊겨요. 내비가 끊기기 때문에 카카오 맵을 깔아서 들어오시면은 주택까지 들어오는데 별 무리 없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배산 임수역의 전원주택입니다. 명당자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앞에 물이 쫄쫄쫄 흐르고 뒤에 산이 커버를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을 빨리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진 곳에 드는 진 명당짜리 전원주택입니다. 각종 조경수, 유실수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어르신 내여분의 정성이 가득가득 들어간 나무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자, 봄 매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입구에 두릅나무, 엄나무, 호두나무 뭐 없는 게 없다. 유실수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머위도 있고 지금 조경석이 자연석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싣고 들어왔다 하네요. 어르신이 돌을 좋은 걸 갖다 놓고 축대공사를 쌌네요. 자, 연산홍이 식재되어져 있고 복분자 축대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뒤편에는 보일러 창고가 있습니다. 기름난방, 하목난방, 겸용입니다. 뒤편을 봤습니다. 앞으로 가볼까? 야, 전망이 좋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 요 상수도 계량기 보이죠? 용수는 상수도입니다.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차는 여기다가 파킹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려면 계정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169평이고 주택 면적은 26평인데요. 22평이고 저 앞에 창고 4평 정도 있네요. 실사용 면적은 앞으로 데크 달아내고 또 옆으로 비가린 지붕 달아내 가지고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추 건조기도 있고 감나무 이런 거는 소유가 불분명 저주평 거지 싶은데. 자, 이름을 유시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다. 본 주택은 3시 방향입니다. 동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도 있고 장미 텃밭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솥단지 2개 걸려져 있고요. 자, 이 돌계단을 내려가면은 바로 텃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용도 창고 한동 있고요. 유지수가 많아. 매실 또 한 칸 더 있습니다. 텃밭이 여기 내려오면은 이거 정구지밭 있죠. 정구지 맞나? 쪽파밭 이것도 본 텃밭에 들어옵니다. 매실 본 땅 주택 앞에는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자, 3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구, 사과, 감나무, 또 하우스, 한동. 이건 밤나무네. 보리수 나무도 있고, 요거는 보리수, 밤나무, 음나무. 유시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언덕진 곳에 들얹힌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넓은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넥상 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에 돌아왔습니다. 좌측편에 키 큰 신발장, 이중 슬라이딩도 설치되어져 있고요. 거실이 이쁘다, 그죠? 아트홀이 이쁘다. 자, 우측편에 기역자형의 싱크대입니다. 싱크대가 세그네. 한샘이네요, 한샘. 한샘 후드 싱크대.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 설치되어져 있네요. 자, 우측편에 주방을 봤고요. 또 우측편에 안방입니다. 북방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아, 여기도 옷방이다. 요는 나중에 화장실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나중에 안방 화장실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옷방입니다. 다용도 창고 겸 옷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방인데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 주택은 침실 2칸, 옷방 2칸, 욕실 겸 화장실,
주방 겸 거실로 이루어져 구성되어져 있다.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도배장판 정도? 주택 내부, 외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또 빠진 부분은 오셔가지고 우리 주인장 사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주차 공간이 괜찮네. 마당 앞에는 파쇄석이 깔려져 있고 자연석이 많습니다. 여기 자연석이 세월에 때가 묻어나노이. 그죠? 이 자연석이 정겹다. 2011년도 7월 15일 날, 아, 7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됐노? 한 3, 4년 정도 됐네. 들어오시기 전에 도배장판 정도는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으셨네요. 벽돌로 건물을 지으셨고 외부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부 벽체 마감을 했습니다. 경량철골 판넬 구조 아닙니다. 벽돌 구조입니다. 본 주택에서 생활 편의시설 수륜면 소재지 8분, 그리고 이곳에서 고령읍내 대가야읍내죠 한 14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그리고 성주읍내는 더 멀어요. 22분입니다 대구시내는 한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언덕진 곳에 드러친 참한 노부부 힐링 주택입니다. 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기름 난방 하목 보일러 겸용입니다. 집만 조금만 손보고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유실수, 각종 조경수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텃밭, 지대 높은 곳, 뷰가 좋다. 자,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촌집 전원주택, 땅, 농지, 토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반대편에 똥개 짖는 소리가 귀에 살짝 거슬린다. 동네 오면은 저 정도는 또 용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택 앞에 1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